하십니까? 저희 해시락 오늘은요. 얼굴 탐방. 아, 위에서 줄게요. 저희 해시락 오늘은 어제 해물탕 먹었거든요. 어머, 맛있었겠다. 한 하루에 3kg 쪘더라. 이제 심한데? 아유, 괜찮아요. 원래 몸무게로 더 돌아가는 거니까. 네, 어쨌든 저희 오늘은요, 저희가 저번에 예고했듯이 좀 힐링데이, 네, 음식으로 힐링할 거예요. 네, 그리고, 오늘은 그리고 이제 고생하신 아이님을 위해서도 겸사겸사해서 일단 처음으로 맡긴 차림 디저트. 디저트 맡긴 차림. 처음에 나는 잉크데이인 줄 알았어, 이름이. 가게 이름이 서울시민공원 같은 느낌. 문화시민. 아, 맞아, 문화시민. 여긴 예약 100% 예약제야? 그런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약했어요. 안녕하세요. 예약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미경 아니면 미신이 어떠세요? 지금 오늘 서울 가요? 언니가 오늘 잠을 못 주무셨어요. 여러분 양해주세요. 저희 그러면 일단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 잔에 들기름 커피 아이스 한 잔, 이 마르코 폴로 루즈 아이스 한 잔. 메뉴판을 정리해드릴까요? 아니요. 가지고 쓸게요. 네. 너무 스타일이 많이 달라지셨네요. 화장도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화장도 달라진 거. 볼터치를 원래 여기도 했었는데 여기도 했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 알아? 이게 볼터치예요? 언니가 저한테 립스틱이라고 주신 게 알고 봤더니 볼터치였던 것을 기억나시죠? 아직도 갖고 있어요. 그거 한 거예요. 내 스타일은 아닌가? 잘 어울리는 색은 아니네. 사람들이 훨씬 이제 내 나이 또래로 보인대. 되게 싫어하더라. 그래서 내가 나 싫은데 또. 아니 그런 말이 아니라 그 나이 또래인데 되게 젊은 게 삶은 삶을 모르겠다. 요즘 오늘 이쯤 이상한 말 많이 할 거. 좋아요. 그런 텐션 좋아요. 그리고 저희가 조금 자그마한 재밌는 이벤트 아닌 이벤트를 해볼라 하거든요. 근데 사실 될지 잘 안 될지 모르겠어요. 전 처음 들어보는 거여가지고. 나도 릴스인가 어디서 봤는데 좀 이따 갑자기 시키실 거예요. 제가 고생하셨잖아요. 최근에 우리가 항상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뭐 라면만 먹었지 뭐 좀 나름 추억. 아, 네. 이렇게 했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 찍었지? 아니 짠을 한다고? 아, 좀 이상해 오늘 좀. 좋아요, 짠. 와, 저를 어디다 사시는 거서 식재료인가 했었어. 딱 봐도 식재료 같더라고. 어머, 괜찮으세요? 핸드폰. 재밌네 오늘. 우리 영상 중에 진짜 막 먹고 싶었던 거. 어떻게 보면 비싸서 좀 혼자 가긴 좀 뭐하고. 우리가 답정너 마냥 왜 물어봤는지 모를 정도로 우리끼리 정하고. 아니 그것도 일이었어요. 약간 일처럼. 또 진짜 컨텐츠 구상하신 것처럼 답이 와가지고. 너무 예쁘다. 새우인가? 아니네. 우와. 잘 먹겠습니다. 어우, 바삭 소리. 너무 맛있다. 이 샐러드 느낌이다. 되게 싱그러운 샐러드인데. 와, 근데 어떻게 표현하기가 어렵다, 되게. 달콤한 맛, 진짜 새콤한 맛, 뭐 짭짤한 맛 다 나. 어떻게 한 입 먹고 바로 흘렸어. 지금 두 번째 흘렸어. 아이님 접시만 요래요. 그것도 또 흰 옷을 입으셨는데 또? 이거 기억이 나요? 새똥! 새똥 옷이네? 새똥이라니요. 톰보이. 그 춤 되게 이상하더라, 보니까. 그 언니 내가 왜 그렇게 해드린 줄 알아요? 언니 춤추자. 나도 매니저니까 언니를 같이 이렇게 춤춘 거 원래였으면 안 쳤어. 아니었을걸요? 너무 좀 신나게 추셨는데. 아니요, 매니저여서 그렇게 했던 거였어요. 과연 시청자분들 반응이 어떨까? 김맛. 너무 고소해요. 아니, 김맛 난다, 진짜. 나 이런 맡김 차림 그때 이후로 처음이야. 언니는 그래도 좀 많이 가셨잖아요. 브이로그 같은 거 보면 그 셰프님들. 셰프님이랑 친하다 보니까 그런 다이닝? 그게 한 두세 시간 되잖아. 근데 다 찍을 순 없잖아. 이 한 입 먹고 또 꺼야 돼. 한 입 먹고 또. 그러니까 내가 얘한테 오늘 이번에 120컷을 의미하는 거야. 디저트 먼저 우리가 갑자기 선 디저트를 먹게 된 거잖아 오늘. 김치찌개 먹고 싶어 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나는 결국은 나중엔 또 와구찜을 먹으려나? 그래서. 두 번째 디저트는 이제 부화가리 준비되었습니다. 이렇게 잘라서 요걸 올려서 잘 먹겠습니다. 이 향인가? 어떤 향? 한 향이 되게 유독 독특한데? 아, 치즈 양향. 양고기 향.
오, 되게 독특하다. 되게 젤라또 향이 되게 독특하네. 왜냐면 내가 이걸 먹었는데 갑자기 파리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파리에서 몽마르트가 아닌데. 아, 몽마르트까지 나오나요? 아, 몽마르트가 아니고 그 멀리 가서 보는 그, 와, 몽마르트 언덕이 아닌데. 어, 근데 위에 있는 그 오이랑 같이 씁쓸한 거랑 같이 먹으니까 훨씬 낫다. 되게 이렇게 보니까 가격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 1인당 3만원. 이게, 나 이거 하나도 3만원 맞겠는데? 아니, 지금 이거 완전 고급이야. 요즘에 워낙 디저트. 케이크 한 조각에 7, 8천원. 리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 저희도 이런 음식 처음 먹어봐서. 이런 조합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지, 진짜? 나는 그냥 불닭볶음면에 치즈가 짱이지 정도밖에 못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저기 조합 성공을 못 하는 거야. 편의점 성공을 못 하는 거야. 아니에요 언니, 그건 너무 그때 우리가 너무 욕심이 과했던 거지. 우리대로 다시 다 온전하게 가면 맛있는 거 많이 만들어 우리도. 성공했으면 진짜 성공. 우리가 뭐 나을 거지. 어머, 진짜요? 아유, 너무 감사하게도. 근데 여기서 다 주세요 하면 좀 그렇고. 쿨하게 한번 골든벨처럼 다 해주세요 한 번만. 근데 한번 보실래요 그래도? 한번. 왜냐면 나 근데 아까도 봤는데 눈이 안 보이더라. 어? 확대가 되는 요즘 세상. 어우, 확대가 되네. 확대가 아까부터 진짜 좀 시키지. 나 이거 맛있겠다 이거. 이거는 패스할까요? 말차 좋아할 수도 있잖아. 저는 좋아하는데. 아, 언니가 봐주세요 얘기해서 들으신 거예요. 목소리 그렇게 컸어 내가? 말차를 조금 먹어보니까 또 먹을 수 있더라. 입맛이 변한다니까. 내가 30대 후반부터 입맛이 변한다. 언니 아니에요. 아, 분명해. 아니에요. 이거 필요 없다 이제 다 주시니까. 진짜야, 입맛은 30대부터 아니에요. 변해. 변한다니까? 인정해. 아이님 나이가 어떻게 되셨죠? 저 28. 곧이에요. Coming soon. 요즘 내가 원봉을 많이 듣거든. 언니가 했던 그 저주들이 지금 나타나. 너무 좋다. 어, 공장 너무 좋다. 향기로워. 양송이 버섯에서 무슨 자연산 50년 송이버섯 냄새가 나. 50년 산은 드셔보셨나 봐요. 아, 그렇긴 한데. 저렇게 우리도 아이니처럼 사진 좀 찍고 먹어야 될 텐데. 우리는 거의 그런 게 없어. 햇도시락 인스타그램 조용한 거 알죠? 너무 맛있어? 차가운 거 같고 따가운 거였네. 따뜻하게 줘. 너무 맛있어. 요리다. 이건 디저트가 아니라. 나 이 아이스크림 너무 가지고 싶다. 이거만 먹으러 오고 싶은데? 향이 은은해가지고 다른 버섯들의 향을 다 살렸어. 그냥 바닐라랑 버섯이랑 잘 어울리네 하면 바닐라 아이스크림 그냥 트러플 얼굴 섞어 먹을 수도 있잖아. 근데 그럼 너무 별로일 것 같지 않아요? 한번 해먹어야지. 언니 하시고 후기 알려주세요. 네, 방송에서 한번 해먹을게요. 의외로 이게 양이 제일 많았던 것 같은데 순식간이네. 소르베 다 함께 떠서 드시면 되세요. 감사합니다. 우와, 어떻게 먹냐고. 너무 예쁘다 이것도. 그러니까. 마지막에 수밖에 없다. 상큼하면서 달기 너무 적당해. 근데 아니 언니, 저 이거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제가 언니 사과챔 만들었을 때. 그쵸? 완전 그런 느낌이야. 아, 이거 혹시 채무로 쓰잖아? 그때 제일 잘 나가는데. 아니야, 무슨 소리야. 따로따로 뭐 또 다른 맛이에요. 이런 조합을 찾아내신 게 진짜. 진짜 대박이다. 와, 퍼먹고 싶다. 막 그냥 숟가락으로 막. 와, 이렇게밖에 못 먹는 게 너무 아쉽다, 그지? 네, 숟갈 있죠. 그런 걸로 탁. 이렇게 먹으니까 더 맛을 조금씩 더 막 느끼려고 하고 하는 것 같긴 해. 음미할 수 있지. 그래서 선영이가 왜 조금씩 이렇게 맛보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 그건 좀 다르긴 한데. 아니, 나는 그거 요즘에 좀 인정해. 나는 한입씩 먹는 거 되게 좋았다고 생각했어. 가득 넣고 모든 걸 느껴야 좋다고 생각했는데 조금씩 먹으니까 완전 다른 맛이 느껴지더라고. 이 풍미가 입안에 도는 게 다르더라고. 내가 요즘에 다이닝을 다녀서 그런가 봐. 큰 한식 막 김치찌개 막 고등어 조림 막 이런 거 한 입 쫙 이렇게 먹어야 되네. 그건 이제 먹고 나서 확! 어저께 그냥 알 이만한 거 콩이 확! 먹었어. 우와!
어, 나 저거 봤어. 뭘 봐? 저거. 나 저 기계 봤어. 우리도 하나 사자. 에? 너무 재밌어 보이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진짜 왼쪽에 놓는 거 너무 웃기다. 아, 아이님 먼저 드셔보세요. 자, 한 번에 쏙 드시래요. 네. 저 조심해. 나도야. 나도야. 오. 응. 뭐. 이거. 어, 이거 아까 그거다. 아까 그 뭐 드라이아이스 뭐 저거. 풀려고? 이게 뭐잖아. 그거잖아. 그거 드라이아이스. 아참. 요리 방법 그거 있잖아. 전자분화? 전자분해요? 전자분해요? 무슨 분해인데? 너 다 했다. 플랫파이트 베이스에 위에 소금 바닐라 에스프마를 급속 냉각해서 크림 올려드렸습니다. 지금 바로 드시면 좋은 냉각. 화상 입으실 수도 있습니다. 아, 화상이요? 한 김 식으시면. 난 지금 먹으면 딱 좋다고 하시죠. 나도 그랬어. 지금 바로 먹어야 되는데. 달콤해. 앙금이네. 말차 앙금 같은 식감이다. 앙금이랑 섞여. 설마 굽는 거야, 안 굽는 거야. 아니 왜냐면 이거 왜 정신이 팔렸어? 이거 안 나올 때 설명해 주셨어. 아니 말차가 안 세네. 아니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불편한 느낌이 아닌데? 말차 느낌보다는 나 오히려 상큼한 맛이 더 좋은데? 모자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지? 뭐가 씹힌 거야? 빵인 거야? 브라운? 응, 브라운. 아까 브라운이라 하셨어요. 뭘 드리신 거예요? 정신 똑바로. 뭘 드리신 거예요? 어? 한입 식은 게 딱 보이지 않아요? 근데? 연기가 안 나잖아. 누군가 먼저 가위가위 먼저 보자. 아이님 하셔야죠. 가위바위보. 아니 근데 잠깐만 좀 그래도 좀 퍼먹고 먹어봐요. 이거 좀 아, 위험할 수 있잖아. 아니야. 아니, 설마. 연기 나요? 아, 괜찮아요? 이 벌려봐요. 원래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구나. 나 눈 너무 시게. 너 이런 거 이렇게 해 먹는 거 좋아하지 않아? 진짜? 이게. 먹고 싶다 커피. 어, 이거 얼었어. 그래서 안 나오는 거 같네. 어, 저 위에 벌집 저게 너무 예쁘죠? 저 어떻게 만졌지? 우와, 너무 예쁘다. 그 단호박 맛이 나는 아이스크림 생각하시면 되시고 위에는 콜라만의 허니케이 얹어드리고요. 마무리로 옥수수 애쉬랑 완벽한 완벽한 소스 부어드렸습니다. 우와. 드실 때 소스랑 위에까지 다 함께 떠서 드시면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 이렇게 봐서 부담스러우실 거야. 이렇게 초집중한 사람들이 없어. 아, 맛있다 그래도. 맛있다. 너무 아직도 못 먹고 있어, 커피. 어떡해. 진짜 선영이 같다. 어머, 진짜 선영이 아닌가 싶은데. 도대체 무슨, 여긴 되게. 안 들으셨어요? 우리 점점 선영이 돼야 된다, 이제 점점 멀어진다? 점점? 그리고 뭐 하려고 할 때, 아니야, 했어. 아니야. 냅둬. 선영아, 가끔 냅둬. 우리가 할게. 저희가 할게요. 이게 벌꿀로 만들어진. 튀일이라고 그러지 않았나? 말 한마디 못하겠네 진짜. 나 진짜 왜 또 튀었어? 아니 왜 저러고 있냐고 아직도. 저 쳐다보지 마세요. 쳐다보지 마. 조용히 보고. 아 정말 이 친구들이 다 똑같아. 쳐다보지 마세요. 더 무섭다고. 어우 바삭바삭 잘 되네. 와 진짜 맛있겠다. 바삭바삭 너무 좋아 소리. 아 내 잊어버나 먹기 싫어겠죠. 아니야. 와, 진짜 너무 궁금해. 묵직해, 맛이. 단맛이 묵직해. 와, 너무 맛있다, 이거. 지금까지는 되게 후레쉬하면서 되게 가벼웠잖아. 이거는 묵직한 맛. 진짜 이거 시그니처 할 만하다. 진짜 이거 하나만 먹어도 디저트 하나 다 먹었다. 그런 맛이 있을 것 같아. 유튜버 유튜버. 개인적으로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 개인적으로? 팥뿌리채 나왔으니. 팥뿌리? 우리 조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인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어쩐지 안녕하세요. 아, 처음 뵙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조카 분이 완전 팬이래요. 진짜 아니 저번에도 갔는데 그것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저 해도시 아, 촬영 중인데. 네. 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 팝뿌리 채널을 운영하는 강호미라고 합니다. 오늘 또 우연치 않게 만나가지고 조카가 영웅으로 생각하고 조카가 혹시 나이가 어떻게 이제 7살이요. 7살이요? 네. 생각보다 많이 어리네. 얼른 일단 앉으세요. 일단 앉으시고 사진 좀 이따가 부탁드립니다. 고모를 처음으로 좋아하겠네. 옆에는 이제 체리랑 통카빈을 이용해서 만든 거고 옆에는 이제 패션이랑 바나나, 오렌지 패션으로 지금 바나나 이용해서 아주 상큼하신 네, 맞아요. 어, 이거 완전 부드러워. 되게 특이하게 자르네. 주방을 누가 먹고 옆을 누가 먹으라고. 아, 돈가스 자르던 버릇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그래요. 어, 근데 여기도 바삭하다. 비슷한 거 자르려나? 아, 그래. 그렇게 3분을 잘랐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풀어잡지 못하실까? 돈가스 프로에서 왜, 돈가스 프로. 이게 코스로 먹어야 되니까 진짜 다 강하게 안 하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또 달았으면은 맞아. 체리 맛이 안 났을 텐데. 맞아 맞아. 체리의 단맛이 느껴진다. 와 피낭시에. 여기는 유자 피스타치오 그리고 라즈베리 타이티 바닐라 준비를 해드렸어요. 저기 애플 그거요? 크럼블 녹차 그거요? 이거 피스타치오 그거요? 라즈베리? 그거요? 딸기? 바닐라 그거요? 먹을 건 조금 그래도 기억을 해. 근데 다 맛있다. 다 내가 먹었던 휴면실 중에 다, 되게 과하지 않은 단맛이어서 나 궁금한 거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전메뉴를 먹는 거거든요? 버섯이요. 와 내가 말하려 했는데 난 충격이었어 조금. 식사와 디저트 같이 먹는 느낌? 그리고 오늘은 서비스를 저희가 많이 아까 받아서 그런데 아까 전에 마지막이 뭐였더라? 그 사과 조림, 절임이랑 같이 있던 근데 거기까지 코스였는데 1인당 그게 3만 원이었는데 그것만 해도 너무 가격 괜찮은 것 같아. 요즘에는 진짜 조각 케이크 하나만으로도 요즘에는 막 진짜 18,000원 하니까 너무 대접받은 느낌이었고 분위기 너무 좋고 그리고 그게 많이 먹어도 속이 느글느글하지 않고 괜찮고 빈속에 저희 다 빈속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느끼하지 않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여기가 강남인데 근데 진짜 강남 속의 을지로 같아. 응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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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그런 느낌인 것 같아. 한 시간 반 이용할 수 있어요. 네, 충분해요. 이 뒷타임에 예약이 없으셔서 저희 배려해 주셔가지고 시간을 좀 많이 잡아주셔서 그나마 우리는 한 30분 더 있었어요. 선 디저트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오히려 더 뒤에 그 밥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사실 근데 언니 그거에 일가견 언니가 진짜 1할 하신 거 아시죠? 디저트 아니, 새로운 경험 개념을 알려주신 분이 언니가 진짜 첫 스타트라고 저는 생각해요. 난 그런 적이 없는데? 끼워 맞추기에 끼워 맞추기. 그 여러분 이제 저희가 지금 차에 탔어요. 이제 저희는 저녁 먹으러 갈 건데 오늘의 엔딩은 여기서 이 지금 여기서 끝마칠 건데 아이님이 최근에 생일이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작년에는 이제 아이님께 이제 감사 의미로다가 작은 이제 가방을 선물해드렸었잖아요. 네. 기억나시죠 아이님? 근데 아, 그 안 올라가기도 했지만 그게 생일이라기보다는 그 감사의 그, 의미가 그냥 큰데, 1년. 근데 그게 왜 안 올라가? 깜짝 카메라를 찍었는데 논란이 될까봐 안 올라가지. 자체적으로 안 올렸어. 제가 너무 연기를 잘해가지고. 근데 제가 최근에 봤던 이제 릴스랑 쇼츠에서 되게 재밌는 걸 봤어요. 뭐냐면 아이님이 키패드는 안 보이는 이 상태로 숫자를 6자리만 누르는데 그 돈을 그대로 보내드릴 거예요. 99,999원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아이님이 1만 누르면 뭐 0, 5 이렇게 누르면 5만 원이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로 알아서 하세요. 그대로 그냥 그 돈 그대로 저희가 입금을 해드릴 거거든요. 네. 계좌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아, 저 계좌요? 국민. 바로 나 이거 되게 직설적이다. 자, 이 키패드가 어디 위치한지도 몰라 지금 아이님은. 왜냐면 이게 얼마나 크긴지 모른단 말이지. 그치 그치. 9만 눌러도 돼요? 뭐 막. 네, 뭐 9만 군지 알아요? 2, 3, 4, 5, 6. 끝났어. 자, 지금 몇 개 넘었어? 넘었으면 뒷자리부터 지워. 둘. 오, 뭐 괜찮아요. 오. 오! 와, 와, 너무나 구를 원했다 진짜. 저거 좀 있어 저거. 네?
표정 표정 봐. 되게 재밌는 숫자네. 신나는 표정 봐. 보냈어요 혹시? 어 들어왔어. 괜찮죠?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너무 잘 찍었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 찍었지? 키패드가 여기 밑에만 있잖아. 근데 그걸 어떻게 딱 알지? 그러니까 이 크기가 있잖아. 난 이게 중앙 찾아가지고 중앙이 이렇게 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나는 그걸... 뒤로 가기 누를 줄 알았는데. 아 그리고 이제 이 돈을 이제 우리가 이제 여거에 맞춰서 선물을 사는 것도 이렇게 찍고 싶었는데 좀 아쉽게 됐지만 좀 상담이 좋을 수도 있지. 재밌자고 해봤는데 재밌네요. 네. 축하드린다 이거죠. 감사합니다. 그걸로 이제 맛있는 거 사드시고 그럼 좋겠어요. 자 이제 어쨌든 엔딩입니다 이제. 바로 저녁 먹으러 보고. 4,000원입니다. 지금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정산해 주십시오.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 우리 아이돌님께서 어떤 또 빅재미를 주실지 너무 기대되고요. 아이님 어땠어요? 아 오늘 갔다 온대요? 네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하나하나 다 약간 진짜 정성스럽고 맞아 맞아 고급진 맛이었고 신세계죠 약간 그런 거. 처음 먹어본 맛들이 많았고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맞아 진짜 딱 재밌는 경험이라는 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이고 살짝 그 이제 서브해주시는 이제 직원분께서 살짝 조금 귀여운 면들이 있으셨잖아요. 그게 또 난 좀 인간미 있어서 좋았어. 너무 무겁지 않은 뭔가 너무 막 세련되고 막 이런 그런 느낌이잖아. 뭔가 맡김 차림이랑 하는 코스 있고 하니까 비싸고 근데 가격도 나쁘지 않았고 되게 편하게 잘 즐기다 왔던 것 같아요. 아무튼 되게 다양하고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네 즐거웠습니다. 선영이는 흘리면서도 좀 뭔가 뻔뻔한 어리버리 느낌이 있는 확실히 방향. 막내스러운 느낌이 있거든요. 우리 아이님은 미안하면서 촬영하는 입장에서 PD님이니까 미안한데 돌려. 그 음료가 진짜 웃겼는데 그죠? 근데 흘리는 거 보면은 선영이보다 더 흘리는 것 같던데? 흘리는 건? 선영이도 많이 고친 거예요 언니. 아이님도 곧막 고치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가 계속 그러면 아마 신경이 안 고쳐도 돼요. 우리는 하나 꽂히면은 그것도 계속 노는 거 아니죠? 더 봐요 개구리 지금 저 이렇게 갈 줄 몰랐거든요. 전 이제 10년째도 저한테 개구리라고 해가지고 그게 그렇게 밈이 되냐고.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냐고. 누가요? 선영이가 뭐 가모라? 다 같이 색칠하는 거 하다 아니야. 그러더니 사람 그냥 걔는 이거 말고는 없었어. 여기랑 꾸미는 게 없었거든. 그래 여기 윤두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언니. 왜 윤두? 하고 쓰면 머리 다 밀어야 되잖아요. 윤두 알지? 치아 뭐 치아. 그리고 그거야 우리 쿡방이야. 연두로 할 거야 연두. 연두 쿡방으로 할 거야.